20살도 있고 뭐 27도 있고 몇 살도 있고 굉장히 대학은 또 이렇게 다양한 나이들이 많이 모이잖아요. 다양한 나이와 다양한 성격,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만큼 이미 밑으로 떨어져요. 아아아아아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힘이 과해진다? 그러면은 음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경향이 커요.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생기는 따끈한 물결과 노래가 약간 올드해진다.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약간 위로 날아가는 바이브레이션이죠. 호수 자체가 이 음을 잡지를 않아요. 근데 이제 지금 민규 씨가 하시는 바이브레이션은 지나가야 되는 노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많은 개수의 음을 움직이려면은 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후드를 완전히 내추럴한 상태로 만들 안녕하세요. 저는 2018년도 졸업생 김나래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후배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. 제 이야기들이 후배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앞으로 좀더 왕성한 활동과 좀더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건강하십시오.